안녕하세요. 저는 최지연입니다. 이번에 단국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에 합격했습니다. 실기 경력은 2년 정도 되고 경쟁률은 7대1이었습니다. 수능 성적은 3, 2, 2, 3으로 평균 100분이 85 정도였습니다. 제시물은 유자석과 불독 집게가 나왔습니다. 자석에 고채도를 사용하기 위해서 자석을 크게 깔고 그 밑에 집게도 깔아서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비치는 것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힘도 주기 위해서 자석을 중간에서 깨서 더 생동감 있게 만든 것 같습니다. 자석을 크게 그려서 고채도 영역을 확보한 점과 밑에 집게를 크게 깔아서 비치는 것을 보여줬던 게 합격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케치 1시간, 밑색 1시간 50분, 그리고 정리 2시간 10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큰 체육관에서 했는데 책상도 넓고 쓰기 편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정리가 힘들었었는데 학원에서 깔끔하게 그렸던 그림과 제 그림을 비교하면서 계속 바꿔가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기본기를 잘 지키면서 물체도 크게 크게 넣으면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옆에서 계속 제 단점을 고치도록 도와주신 혜진쌤께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옆에서 응원해주신 부모님한테도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